안녕하세요. 핸드메이더 K입니다. 오늘은 코바늘 삼각 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다이소에서 레인보우 뜨개실이라고 하는 이런 나염실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바늘은 코바늘 8호를 이용을 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뜨개질을 시작하기 전에 기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아이를 우리가 긴뜨기라고 불러요. 긴뜨기. 그리고 모양은 긴뜨기랑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기호를 책이나 어떤 패키지 도안에서 보셨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세길 긴뜨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사선이 몇개 있는 그 획수에 따라서 한 길, 두 길, 세 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바늘에 감는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길 긴뜨기 같은 경우에는 뜨기 전에 먼저 바늘에 한번 감고 시작을 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길과 세 길은 두번 감고 시작하고 얘는 세번 감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기호를 외우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뜨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매직링 기법을 이용을 할 건데요. 자, 매직링을 하실 때는 먼저 실을 10cm에서 15cm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왼손을 펼치고 새끼손가락에 한 번, 그리고 여기 검지손가락에 한 번, 두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두번 감긴 실을 이렇게 빼서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조금 끌어당겨서 검지에 다시 걸어주세요. 얘는 계속 잡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왼손의 엄지와 중지로 이 고리를 그대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자, 바늘을 앞에서 이렇게 찔러서 이쪽에 있는 실을 사슬뜨기 하듯이 한번 이렇게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사슬뜨기 하듯이 해서 이 고리를 이렇게 묶어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직링으로 고리를 만드셨다면 크기를 약간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너무 크면 뜨기 힘드시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사슬뜨기를 7개를 떠주세요. 자, 사슬뜨기는 이쪽에 있는 실을 이 고리에 통과해 주는 걸 사슬뜨기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코를 떠주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두길 긴뜨기를 이 매직링 안으로 넣어서 할 건데요. 두 길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에 두 번을 감고 시작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늘에 먼저 실을 두 번, 한 번, 두번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직링,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링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오른손에 세 번째 손가락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붙잡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뜨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매직링 안으로 이렇게 바늘을 그대로 넣은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이렇게 한번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 걸려있던 거 제외하고 두번 감았고 다시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가 바늘에 걸려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실을 가지고 와서 두 코씩 빼서 순서대로 빼겠습니다. 자, 감아서 자, 앞에 두코 빼주고요. 자, 세개 남았네요. 자, 다시 걸어서 다시 앞에만 있는 두코 빼주세요. 나머지 두 코도 역시 걸어서 빼주시면 이렇게. 이게 바로 두길 긴뜨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길 긴뜨기를 네 번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한번 했죠? 자, 두번 감아서 들어가죠? 붙잡고 링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실을 걸어서 올라와서 자, 앞에 두코 빼주고
다시 앞에 두고 빼주고, 다시 앞에 두고 빼주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연속으로 두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네 번의 두길 긴뜨기를 해주셨다면, 이제 사슬 세 코를 떠줍니다. 사슬 세 코. 자, 그리고 다시 이 매직링 안으로 두길 긴뜨기를 네 번을 넣어서 떠주세요. 자, 이때, 이 매직링 이원 안을 잘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데 다른 구멍에 넣으시면 모양이 완전 달라지니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놨던 이 매직링 안에다가 꼭 넣어서 떠주셔야 돼요. 자, 네번더 뜨고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길 긴뜨기를 네번더 떠주었고요. 다시 사슬 세 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제 마지막 두길 긴뜨기를 한 번만 해주세요. 두번 감아서 들어가죠. 두 코씩 빼서.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1단이 끝난 상태예요. 자, 우리가 삼각숄이기 때문에, 나중에 모양을 보자면, 요렇게 된 삼각형에서 점점점 커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2단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을 시작할 건데요. 사슬을 먼저 6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코를 떠주셨나요? 자, 이쪽은 더 이상 우리가 뜰게 없죠. 삼각숄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물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바꾸신 이후에,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공간이에요. 여기 구멍 안에 넣으시고요. 이렇게 쏙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두 코가 되었을 때 실을 걸어서 한 번에 빼줍니다. 이게 짧은뜨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슬 다섯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코를 뜨신 이후에 여기 두길 긴뜨기를 지나서 여기 공간, 우리가 사슬뜨기 했던 이곳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모양이 지금 삼각형에서 가장 뾰족한 모서리 부분이 되죠. 자, 이 부분에서는 한번더이 사슬뜨기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코를 뜬 이후에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이곳, 같은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번더 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뾰족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두길 긴뜨기를 지나갈 때는 사슬 다섯 개. 다섯 개 떠주시고, 자, 여기 마지막 사슬 공간이 나왔죠? 자, 여기에 짧은뜨기를 한 번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하나의 공간을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슬 두코 먼저 떠주시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 이번에는 두 길이 아니고 한길 긴뜨기를 한코 떠줄게요. 한 길은 한 번만 감죠? 한번 감아서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서 앞에 두코 빼주고, 두코 빼주고. 자, 이렇게 해서 2단이 끝난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반복해서 3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단은 1단과 같이 시작할 때 사슬코를 7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코. 그리고 다시 역시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3단에서는 다시 두길 긴뜨기가 많이 들어갈 건데요. 여기 첫 번째 공간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여기. 자, 여기에 두길 긴뜨기를 4코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4코를 떠주셨다면 중간에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여기 우리 전단에서 사슬코 다섯 개 떴던 곳 있죠? 이곳에 다시 여기 줄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두길긴뜨기를 네 번을 떠주세요. 자, 이렇게 네 번을 또 떠주셨다면 중간에 사슬 하나. 자, 그리고 여기는 가장 뾰족한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항상 코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역시 두길긴뜨기를 네 코를 하는데 그냥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아까와 같이 한번더 두길긴뜨기를 해서 코를 늘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네 번의 두길긴뜨기를 한 이후에 중간에 사슬을 세 코를 떠줄게요. 여기 가장 탑 있는 부분 뜨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다시 두길긴뜨기를 같은 곳에 넣어서 이 삼각형 모양의 끝을 살려줄게요. 자, 이렇게 위에 가장 뾰족한 부분까지 만들어 주셨죠? 자, 다시 중간에 사슬 하나 떠주시고, 여기 사슬 다섯 코 있던 곳에 두길긴뜨기를 네번 떠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이 남았는데요. 역시 사슬 하나 떠주시고, 이곳에도 두길긴뜨기를 네 코를 먼저 떠주세요. 자, 이렇게 네 코를 떠주셨다면, 여기에서도 하나 더 공간을 늘려줄 건데요. 사슬 세코 떠주시고요. 이번엔 두길긴뜨기 한 코를 같은 공간에 넣어서 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양을 볼까요? 자, 이런 형태가 됐는데요. 이제 원하는 크기가 될 때까지 2단과 3단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2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슬뜨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을 6코를 떠주셔야 되고요. 자, 3단 같은 경우에는 두길긴뜨기로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시작할 때 사슬코가 7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 이 모서리 가장 뾰족한 이 부위에서는 항상 이렇게 두 번의 작업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얘가 가장 뾰족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크기만큼 뜬 이후에 마지막 에칭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8볼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사이즈만큼 떠주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예쁘게 가장자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에칭 처리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길긴뜨기 단을 마지막으로 떠준 상태에서 자, 사슬을 하나 이렇게 떠주시고요. 자, 이제 편물의 방향을 이쪽으로 바꿔서 이제 짧은뜨기를 시작을 해서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피코뜨기라는 것을 진행을 할 건데요. 피코뜨기는 뭐냐면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먼저 떠주신 이후에 자, 여기 사슬뜨기가 시작되었던 이 짧은뜨기 한 지점 있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실을 가지고 와서 고리에 있는 코까지 빼주는 게 빼뜨기죠? 자, 피코뜨기는 이렇게 볼록한 동그라미 모양이 이렇게 끝에 표시가 되는데요. 자, 한번더 진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피코뜨기 이후에는 사슬 3개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여기 공간이 있었던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짧은뜨기 한 이후에는 바로 이어서 피코뜨기를 계속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여기 짧은뜨기 했던 이 머리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빼뜨기해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볼록, 사슬 3개 볼록 이렇게 되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슬 3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짧은뜨기와 피코뜨기가 들어갈 건데요. 짧은뜨기는 어디다 해주냐면, 우리가 두길긴뜨기를 4코를 해주었잖아요. 고기 사이에, 2개와 2개 사이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우선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어서 피코뜨기, 사슬 하나, 둘, 셋. 자, 여기 우리 짧은뜨기 했던 곳,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에서 마무리. 자, 피코뜨기 3개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슬 3개 가야죠.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여기 중간에 사슬 부위 있죠? 여기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겠습니다. 자, 이어서 피코뜨기. 하나, 둘, 셋. 자, 여기 짧은뜨기 했던 곳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피코뜨기 이후에는 사슬 3개. 그죠? 사슬 3개 이후에는 여기 두길긴뜨기 사이에 코에 넣고 짧은뜨기 이후에는 피코뜨기 요거를 자 반복을 해서 가운데에 탑이 되는 부분까지 우선 떠주세요. 자 이렇게 엣징 처리 하시면서 삼각형의 가장 뾰족한 부분까지 오셨다면 자 이곳에서는 역시 사슬 3개를 먼저 떠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부분에 짧은뜨기, 그리고 피코뜨기를 이어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사슬뜨기 다시 3번을 가는데요. 같은 공간에 하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 하지 않고, 이쪽은 면으로 돌아와서 두길긴뜨기 사이에 있는 코, 자, 두 코와 두코 사이에 있는 코에 넣고 반복적으로 짧은뜨기와 피코뜨기를 이어서 이쪽 끝까지 쭉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사슬 3코를 떠주고 이쪽에다가 마지막 짧은뜨기와 피코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인데요. 여기 이렇게 사슬이 길게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자, 사슬 3개를 떠주시고요. 이곳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짧은뜨기 하신 이후에 사슬 한 코를 떠서 이제 가위로 정리할 실 1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자, 여기 끝에 있는 실은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무리하실 때는 여기 우리가 뜨개질 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실을 넣어서 풀리지 않도록 여러 번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이상으로 코바늘 삼각숄 만들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